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바젤 종교회의에서 헬라 동방교회와의 일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그것은 바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터키군의 위협을 느낀 헬라 교회가 서방교회 바젤 종교회의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황 유진 4세와 서방 종교의 회의로서는 헬라 교회와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미 후스 문제를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중요한 캐톨릭의 교리를 재확인했고 종교회의 민주적인 체계를 구체화시킨 상황이어서 헬라 교회와의 화해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서 헬라 교회와 회의를 여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것입니다. 헬라 교회와의 협상을 통해 그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서 열자는 캐사리니 파와 아비뇽에서 열자고 하는 이두측 사이의 대립 속에서 캐사리니 파가 교황과 이탈리아의 페라라에서 회의를 열고 헬라 교회와의 회의를 갖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 장소의 이전으로 바젤 종교회의는 내부적인 분열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의 1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 장소를 플로렌스로 옮긴 것입니다. 플로렌스 회의는 헬라 황제 요한 6세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요셉과 그 외에 700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참석합니다. 플로렌스 회의는 헬라 교회와 서방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헬라 교회와 서방 교회는 각각 10명의 대표자들을 선임해서 전체 20명을 서로 간의 교리적 차이와 일치를 연구해서 토의할 것을 결정했는데, 토의의 내용은 첫째, 필리오구의 문제, 둘째, 연옥의 문제, 셋째, 성찬식에 누룩이 없는 떡을 사용하는 문제, 넷째, 교황의 권위 문제,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동방교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후퇴하고 서방교회 입장을 받아들이되 연옥 문제에 있어서는 동방교회 전통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방교회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필리오 구애를 교리적으로 명문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용하고 연옥의 문제는 동방교회 입장을 따라 정화를 위한 연옥의 불이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은 누룩이 있든지 없든지 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동방교회는 누룩이 있는 떡을, 서방교회는 누룩이 없는 떡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화채설은 두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제는 교황권의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서방교회의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의 전통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로마 교황이 세계교회의 지도자며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교회의 머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요 교사로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세계교회를 먹이도록 그리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1054년 소피아 성당에서 서방교회 훔볼트가 교황을 대신해 동방교회를 파문한 이후에 서로 자신이 걸어온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연합을 위해 교리적인 일치를 모색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사적으로 연합을 위해서는 서로가 고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교리적인 통일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연합이 선택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적 통일성이 전제된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서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1439년 6월 5일 서방교회 대표 115명과 동방교회 대표 34명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플로렌스 대성당에서 서방교회와 합동 축하식을 성대하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동방교회는
소방교회에 편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서방교회로부터 군사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일종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입장을 대체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 황제 요한 6세는 합동 합의를 가지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귀국하자 동방교회 안에 강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돌아온 이들을 향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온 변절자라며 공격의 화살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알렉산디아 대감독들은 1443년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갖고 플로렌스 회의를 강도의 회의로 단죄하는 한편 상당한 대표를 이끌고 플로렌스 회의에 참석한 콘스탄틴의 대주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공안을 교회에 발송합니다. 이와 같은 심한 공방으로 동방교회는 가장 큰 적 터키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른 것입니다. 그 결과 공방이 어느 정도 종식될 즈음에 이루어진 모하멧 세력 터키군의 침략 앞에 동방교회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지켜온 콘스탄티노플이 회교도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그동안 자랑하고 있던 비잔틴 종교 문화의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을 그 결과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서방교회 군사적 지원을 받고 콘스탄티노플을 지키려는 동방교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진지한 대화와 연합을 위한 노력이 공적 회의를 통해서 모색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39년 6월 25일 제34차 바젤 종교회의에서 교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유진 4세를 분열자여 이단 분자의 죄목으로 정죄하고 펠릭스 5세를 교황으로 선출함으로써 교황이 종교회의의 입장과 결정에 순종하지 않을 때 폐위시키는 전례를 남겼던 것입니다. 피사 종교회의에서 종교회의가 교황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 전통을 종교회의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